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세 점이 있대요. 하나는 세타, 2세타, 4세타. 그럴 때 PQ, QR 각각 제곱의 합의 범위를 정하랍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데? 그냥 길이를 구해서 표현해도 괜찮은데 한번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증명하는 과정 비슷하게 한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세타라고 쳐요. 그럼 이게 여기가 세타면 되나? 여기 2세타니 Q. 여기가 2세타면 총 4세타니까 R. 이렇게 될 때에 PQ제곱, 어디였나? 뭐랄까? PQ제곱, QR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PQ제곱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서 직접 이 점을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길이를 구하는 거 아마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될 거고. 됐나? 근데 나는 얘를 보면은 어차피 PQ의 길이 제곱이니까 얘는 이 각이 세타잖아요. 여기 세타니까 P점을 회전해서 여기에 반지름 1인 원에서 여기를 P′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이게 세타일 거잖아.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Q′일 거고 이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구하나? 이 점의 좌표가 그냥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를 놓으면 이게 1콤마 0으로 오니까 결국은 PQ의 길이의 제곱은 P'Q'의 길이의 제곱과 같고 얘는 1 빼기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와 같고 얘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2가 되잖아요. 2의 갈로 1 빼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 요렇게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PQ가 있고 QR의 길이 제곱은 QR의 길이 제곱은 결국은 뭐야? Q를 원점 여기 1콤마 0으로 오면 2세타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에 세타 자리에 2세타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세타를 대입하면은 여기 적을게. 2세타를 대입하면은 2에다가 1 빼기 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따라서 PQ제곱, QR제곱의 합은 얘들 둘이 다하니까 뭐야? 4 빼기 2 코사인 세타 빼기 2 코사인 2세타가 되니까 얘를 뭐로? 코사인 세타로 고칠 수가 있죠. 요거를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로 고치면 얘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잖아.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코사인 세타 더하기니까 6인가? 됐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치환을 해서 표현하면은 그냥 치환할까?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고 t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축이 뭐냐면 마이너스 2 a분의 b니까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가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네.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힘들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 그러니까 6 더하기 4분의 1이네. 4분의 25가 돼요. 최소는 축에서 멀리 있는 게 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넣으면 얼마야? 0이네. 그래서 0. 그래서 최대는 4분의 25, 최소는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 직접 길이를 구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더 다르게 하는 방법은 그냥 반 잘라요. 그럼 이게 2분의 세타잖아. 그럼 이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죠. 사인 2분의 세타의 두 배잖아. 그래서 길이가 이게 사인 2분의 세타의 두 배, 2 사인 2분의 세타죠.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얘는 이제 반각 쓰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 단점은 여기 세타가
동각일 때도 이렇게 반 자르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요건 안 한 거야. 그냥 요 과정으로 하자고. 그냥 계산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계산하면은 아마 코코마신신 이렇게 해서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가 쓰여서 아마 그대로 나올 거고. 또 하나 요렇게 되는 상태 2세타 대입하면 된다라는 요 생각은 계산을 좀 많이 줄여줄 거다. 오늘 확인해 주죠.